안녕하세요.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 파워드렉터 23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드렉터의 동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워드렉터의 미디어 컨텐츠 목록에 보면 비디오 이미지 또는 오디오를 클릭하거나 여기에 놓으십시오 라고 써있죠. 여기에서 더하기를 클릭합니다. 동영상이 있는 폴더를 찾아가야 되겠죠. 불러올 동영상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합니다. 동영상이 미디어 컨텐츠 목록에 들어왔죠. 이제 이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갖다 놓아야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좌측 바로 위에 보면 아이콘이 하나 있죠. 선택한 트랙에 삽입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동영상이 타임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재생을 해봅니다. 재생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